앨범 작업하면서 지냈죠. 계속 하루하루 앨범 작업하면서 여기 고치고 저기 고치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이제 앨범 스포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약간 그런 지경에 다다랐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방향을 못 바꾸고 있는 그런, 아 좀 약간 세세한 그런 방향에서, 아 이럴 거라 그랬는데 저럴 거라 그랬는데 내가 얘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 바꾸기가 조금 어렵고. 앨범은 지금 한 몇 프로 정도라 그래야 되나? 70% 80% 정도 된 것 같아요. 작업만 했어요. 뭐 어디 감금된 느낌으로 작업만 제주도에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작업만 하다가 중간중간에 너무 안 풀리고 그러면 낚싯대 하나 싼 거 하나 사가지고 도희랑 저랑 둘이서 나가서 낚시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앨범 작업에는 몇 가지 남지 않았는데 남은 것들은 이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서 그리고 멋진 앨범으로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목소리가 아직 저는 보컬 녹음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소리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상태가. 네. 제주도에서 작업을 하는 걸 굳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동안은 알리지 않았었는데 지금 얼마나 하고 있지? 지금 한 각 잡고 도영이하고 같이 앨범 작업 시작하자 한 게 2월 말이었으니까 6개월 다 돼 갔는데 빨리 내고 싶은 그런 게 와요. 빨리 내고 싶다. 준비도 어느 정도 됐고 계획은 앨범을 일단은 올해는 꼭 좋은 앨범을 올해 안에 꼭 내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스티벌은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분당에서 하는 우리의 고향 성남에서 개최하는 그 콘서트가 만약 진행된다면 그 콘서트는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계획은. 그래서 앨범이 빨리 나와야 돼요. 네. 앨범을 만들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잔나비가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그 잔나비가 맡은 역할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 음악을 다른 음악들만큼이나 좋아해주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주로 카펜터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음악들 멜로디 위주의 음악들에서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음악에 굉장히 많은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앨범은 특히나 더 그랬던 것 같아요.